이번 시간에는 두 밧줄을 하나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으로 접었죠? 약두 개를. 반을 접은 부분을 반대편에 집어넣습니다. 집어넣은 후에 이 작은 것을, 작은 밧줄을 반드시 감싸야 됩니다. 긴 밧줄을 감싸고 집어넣습니다. 그 다음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. 반드시 감싸고 같은 방향으로 집어넣습니다. 그러면 11자 형체가 되겠죠. 여기서 당겨주면 두 개가 연결이 됩니다. 풀어주는 방법은 역순이겠죠. 완성이 되었습니다.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개의 밧줄을 반으로 똑같이 접어줍니다. 그래서 하나 판 부분을 틈 사이에다 집어넣어 주게 되겠죠. 넣어주고 작은 밧줄을 반드시 긴 밧줄 아래로 해서 감싸는 형태로 집어넣어 줍니다. 집어넣었죠.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. 작은 밧줄을 반드시 아래로 감싸야 됩니다. 그래야만 꼬이게 되겠죠.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집어넣으니까 11자 형태가 되죠. 여기서 당겨줍니다. 이렇게 되면 연결이 된 거죠. 푸는 방법은 역순이 되겠습니다. 풀렸죠?